화성에서도 돌아다닐 것 같은 비주얼이 스타리아는 도로에 다닐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참 멋지고도 신기한 디자인으로 대중들의 눈을 확 사로잡은 현대 스타리아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가성비 좋은 썬팅 시공과 기본적인 유리막, 보호필름 발수와 함께 바닥 장판까지 진행된 신차 패키지 시공 후기입니다. 자, 현대 스타리아가 입고되었습니다. 차량이 입고되면 외부, 내부 사진과 열선, 에어컨 히터, 실내 등 작동 등 기본적인 내부 기능을 체크하여 차주분께 사진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그다음 본격적으로 검수가 진행되며 검수 후에는 모든 결과를 사진과 함께 차주분께 전송드리면 보시고 차량 인수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프리미엄 신차 패키지 1번입니다. 1번 안에는 크게 썬팅과 블랙박스, 프리미엄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썬팅은 레인보우 V70. 차주님께서는 블랙박스 제외를 원하셨고 그 외의 서비스는 유리막 코팅, 유리 보호 발수 코팅, 차량 보호 필름인 PPF 3종, 도어 엣지, 도어 컵, 주유구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수를 해봤는데 미세한 단차와 작은 도장 뭉침 정도가 발견이 돼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공이 된 썬팅 필름인 레인보우 V70은 열 차단율이 70% 정도 나오는 프리미엄 필름입니다. 국민 농도인 전면 30%, 측후면 12%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인성이 좋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저가 필름들은 10% 농도로 진입하면 탁하고 까맣게 보여서 저녁에도 주행시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으나 필름의 성능이 좋아져서 금액 또한 올라가게 되면 탁함 없이 시원하게 바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닥장판 모노룸 시공입니다. 체크판 옵션이 되어 있지만 우수한 인테리어와 한층 더 쾌적함을 위해 스타리아 바닥장판 시공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체크판 중간중간 올록볼록한 무늬에 먼지가 잘 끼기 때문에 해당 바닥 또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때문에 조금 더 관리가 수월한 모노룸 바닥장판을 시공해서 쉽고 편하게 차량 내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타리아 바닥장판 시공은 시트부터 콘솔까지 모두 탈거해낸 뒤 작업을 시작합니다. 때문에 시공 경력이 오래된 전문 업체에서 시공을 진행하셔야 안전하고 손상 없이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본드 시공을 해서 인체에 무해하고 차량 내에 쾌적함은 만들어줍니다. 정확한 위치에 맞게 장판을 깔아준 다음 레일부터 시트까지 순서대로 천천히 재장착하면 장판 시공이 완료됩니다.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장판이 삐뚤어지거나 밀리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꼭 제대로 된 곳에서 시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급스러운 엠보싱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타리아 모노룸 바닥 장판 시공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바닥은 훨씬 더 폭신폭신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으로 바뀌어 전체적으로 프라이빗한 느낌을 줍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엄 서비스 중 유리막 코팅과 유리 보호 발수 코팅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유리 발수 코팅 발란스 9로 오른쪽은 유리막 코팅을 위한 파이볼 타이푼이라는 제품입니다. 이어서 PPF 차량 보호 필름 서비스를 진행하는데요. 도어컵, 도어 엣지, 주유구에 시공한 모습입니다. 도어컵 부분은 문을 열고 닫으면서 어느새 확인해보면 스크래치가 정말 많이 보이는 곳이죠. 주유구 또한 계속 열고 닫으니 자연스럽게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어 엣지는 옷에 가장 많이 쓸리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보호 필름을 부착하여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신차 컨디션을 오래 유지합니다. 추가적으로 내비게이션 보호필름이나 실내 등 번호판 등을 흰색 LED로 교체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스타리아 신차 패키지 1번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스카이몰트였습니다.